네, 안녕하세요. 단아나의 사랑에서 김단 역을 맡은 김명수입니다. 네, 저는 이제 전 작품에 사극을 했고 법정물을 했고 이번에 판타지 로맨스를 하게 됐는데요. 우선 결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한 가지만이 아닌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. 사실 아이돌을 하면서 어떻게 고정된 이미지가 있기 마련이고 어떻게 보면 선입견도 있기 마련인데 그걸 좀 탈피하고 싶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작품을 선택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. 우선 저도 천사가 처음인데요. 그래서 사실 국내 드라마에서 천사 관련된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천사를 표현할까를 많이 생각을 했었었는데 우선 캐릭터의 성격과 그런 스토리 라인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사고뭉치지만 뭐 밝고 쾌활하고 명랑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저에게서 그런 모습들, 없는 모습들이 많이 끄집어내서 단과 같이 융화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한테 접목시켜서 약간 김단이라는 캐릭터를 김명수화시켜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